여러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착한 양이 받은 축복. 태초에 창조주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어놓은 갖가지 피조물들은 창조주께 크고 작은 물음과 부탁을 끝없이 해왔어요. 그 중에는 머리가 아주 나쁜 당나귀도 끼어 있었어요. 어찌나 기억력이 나쁜지 제 이름조차도 번번이 잊어버린 채 찾아왔지요. 창조주요, 죄송합니다. 또 깜빡 잊었는데 제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허, 이 녀석아, 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네 이름은 당나귀란 말이다, 당나귀. 창조주는 당나귀의 두 귀를 쭉 잡아당겼어요. 아이고, 아파요. 그만 잡아당기십시오.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요. 다음에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든 아픈 귀를 생각해라. 내 귀가 길다. 그러니 내 이름은 당나귀다 하고 말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요. 당나귀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벌을 붙잡은 채 여우와 오소리와 토끼가 울상을 지으면서 들어왔어요. 창조주여, 벌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침을 가진 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뭐라 해도 침부터 마구 쏘아대니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벌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함부로 침을 쏘아대는 거냐? 흥, 소라고 침을 주신 거 아닌가요? 쏘지 않을 바에는 왜 갖고 다니겠어요? 침을 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지 모르실 거예요. 벌의 말에 창조주께서는 화가 났어요. 나쁜 데에만 사용하는 침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지요. 좋다. 이제부터 벌의 침은 일회용이다. 침을 쏘아버리게 되면 생명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 벌은 명심하거라. 네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침을 쓰도록 해라. 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여우와 오소리와 토끼는 좋아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 있을 때 잘 사용해야지. 아이, 고소해라. 벌은 볼이 퉁퉁 부은 채 울면서 돌아갔어요. 창조주가 한숨을 돌리려는데 사뿐사뿐 가벼운 발소리가 났어요. 작은 양 한 마리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창조주여, 다른 짐승들이 저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 양의 말에 창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도 맞다. 너를 너무 순하고 곱게만 빚었구나. 창조주는 한참 생각한 다음에 물었어요. 그렇다면 네게 어떤 무기를 줄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랴? 아, 싫습니다. 저는 사나운 맹수가 되고 싶지 않아요. 부드러운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 생활이 행복해요. 그럼 네 입속에 단숨에 짐승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을 감춰둘까? 네 몸을 보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게다. 이번에도 양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휴, 그건 더 싫습니다. 모두가 뱀을 미워하듯 저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무섭게 보여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마에 무시무시한 뿔을 달아주련. 그것도 싫습니다. 염소는 걸핏하면 뿔로 받으려 하거든요. 창조주는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탁하기도 하구나. 네가 목숨을 지키려면 강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창조주의 말에 양은 작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창조주여,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누구를 해칠 능력을 가지면 해치고 싶은 욕심이 생길까 무섭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살기보다는 당하고 사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양은 창조주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이를 본 창조주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큰 축복을 양에게 내렸어요. 오, 착하고 어진 양아, 너는 힘이 없어도
땅에서 사랑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네 이름은 어진 것들의 상징이 될 것이며 어느 강한 짐승보다도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니라. 개와 두꺼비의 머리싸움. 어느 날 두꺼비가 바위 틈에서 작은 꼬마개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는걸. 그놈 참 작기도 하다. 두꺼비는 잡아온 작은 개를 신기한 듯 요리조리 잘 살펴보았어요. 개의 다리는 10개가 있었지만 길이가 각각 달랐어요. 두 짙게 바른 가위 같았고 뒤쪽에 헤엄치는 발은 평평해서 볼품이 없어 보였어요. 더욱이 딱딱한 등은 우둘투둘한 딱지까지 붙어 있었어요. 참 못생기기도 했다. 걸음도 반드시 걷지 못하는구나.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구나. 그러나 두꺼비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개라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까 궁리를 하였어요. 못생긴 개야? 너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겠느냐? 먼저 발을 한 개씩 떼어 먹은 다음에 몸통을 구워 먹을까? 두꺼비는 작은 개의 다리를 덥석 쥐었어요. 꼬마 개는 두꺼비의 말이 듣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꼬마 개가 골똘히 생각하자 방법이 하나 떠올랐지요.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꼬마 개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두꺼비님, 고맙습니다. 제 발을 떼어드시면 저는 몸이 한결 더 가벼워진답니다. 그러니 두꺼비님, 자, 어서 제 발을 떼어드십시오. 어서요. 꼬마 개는 참 잘 되었다는 듯이 두꺼비에게 머리 숙여 부탁을 했어요. 어리석은 두꺼비는 개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야, 요놈 봐라. 발을 다 떼어 먹으라니. 정말 배짱 한번 좋구나. 그런데 발을 다 떼어버리면 몸이 가벼워서 더 좋다고? 이놈을 편하게 할 수 없지. 먹을 것 없는 못생긴 개의 발은 안 떼어먹겠다. 두꺼비는 개의 발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잘됐다. 이놈을 숯불에다 구워 먹으면 아주 고소하겠구나. 두꺼비가 꼬마 개를 집어들고 숯불 위에다 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개가 소리쳤어요. 두꺼비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참인데 정말 인정도 많으시군요. 어서 빨리 따뜻하게 저를 숯불에다 얹어주세요. 두꺼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만두겠다. 네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얄미운 꼬마 개를 어떻게 해야 골탕을 먹일 수 있을지 두꺼비는 머릿속이 바빴어요. 간장에 졸이는 것도 좋다고 하니 그것도 하기 싫고. 아, 그래. 이제 너도 끝장이야. 니놈을 저 깊은 물속에다 던져버리겠어. 깊은 물속에서 넌 꼼짝없이 죽게 되겠지? 두꺼비의 말에 꼬마 개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벌벌 떨며 사정했어요. 제발요, 두꺼비님. 물속만은 참아주세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큰일 난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꼬마 개는 두꺼비에게 간절히 애원했어요. 응, 싫다. 어디 혼쭐이나 나봐라. 두꺼비는 신바람이 나서 꼬마 개를 물속으로 휙 던졌어요. 으헤이, 속이 다 시원하다. 가슴이 후련해진 두꺼비는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물속에서 꼬마 개가 활기차게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멍청이 두꺼비야, 고맙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보내줘서 고맙단 말이야. 물속은 내 고향이야. 바보 두꺼비, 그럼 안녕. 개는 뽀글뽀글 거품을 내뱉으며 물속 깊이 사라져버렸어요. 개를 처음 보았으니 할 수 없지 뭐. 두꺼비는 너무나 분했지만 어쩔 수 없어 어슬렁어슬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먹음직스러운 떡 때문에.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와, 펄펄 눈이 온다. 너무나 신난다. 여우는 하얀 눈밭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어요. 한참을 놀고 나니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났지요. 실컷 먹었으니 이제 먹잇감을 찾아봐야지. 여우는 슬슬 사냥을 떠났어요. 바위 틈도 샅샅이 살피고 나무 등골도 살폈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먹잇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우는 너무 배가 고파 눈 속에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았어요. 냄새를 맡을 때마다 눈송이가 콧구멍 속으로 들어왔어요. 캣! 눈 때문에 먹이를 못 찾겠군. 저녁때가 되도록 여우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여우는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마을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밤이 되기를 기다린 여우는 살금살금 마을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배고파. 물이라도 먹어야겠다. 여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우물 가러 갔어요. 여우가 막 두레박을 내리려는데 우물 속에 반쯤 먹다 버린 떡이 보였어요. 누가 떡을 먹다 우물 속에 버렸을까? 여우는 두레박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어요. 여우가 탄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쭈르르 내려가자 다른 쪽 두레박이 대신 위로 올라왔어요. 이런, 떡이 아니라 물에 비친 반달이었구나. 여우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지? 여우는 우물 위를 올려다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줄을 타고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쭈르르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누구 없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우물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여우는 우들우들 떨면서 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겨울밤은 너무 추웠어요. 우물 속에 빠진 여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어요. 뽀드득 뽀드득 눈 발린 소리가 들렸어요. 옳지, 누가 오는구나. 여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우물 위를 바라보았어요. 시커먼 것이 고개를 쑥 내미는데 바로 늑대였어요. 여우는 너무 기뻤어요. 어이, 늑대 친구,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목이 발라, 물 먹으러 왔지. 내가 떡 먹는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지? 늑대는 떡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떡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내가 반은 벌써 먹었다네. 그래서 절반만 남았지. 여우는 우물 속에 비친 반달을 가리켰어요. 늑대가 우물 속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반이 뚝 잘린 떡이 보였지요. 먹고는 싶었지만 우물 속으로 내려가기가 귀찮았어요. 늑대가 머뭇거리자 여우는 속이 탔어요. 자는 떡을 싫어하는 모양이군. 그래, 그럼 나 혼자 다 먹겠네. 잘 가게. 여우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아주 맛있게 떡을 먹는 시늉을 했지요. 늑대는 여우가 떡을 다 먹을까봐 몸이 달았어요. 참다 못한 늑대가 우물 속에 들여다보며 소리쳤어요. 다 먹지 마. 내 것도 좀 남겨줘. 늑대는 두레박에 몸을 실었어요. 늑대가 탄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주르르 내려갔어요. 그 바람에 여우가 탄 두레박이 위로 올라왔지요. 우물 속에서 나온 여우는 만세를 불렀어요. 야호! 잘했다! 하지만 늑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그저 떡이 물 속에 빠진 줄 알고 두 발로 부지런히 우물 속만 헤칠 뿐이었답니다. 도둑과 영리한 소년. 먼 옛날에 어린 사내 아이를 훔치는 일이 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아이를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노예로 삼아 집에서 부렸습니다. 어느 날 한 도둑이
어린아이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 자, 아저씨를 따라 놀러 가자. 어디로 가는데요? 따라와 보면 알게 돼. 도둑은 아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깊은 산속으로만 길을 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궁리해 보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도무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소녀는 좋은 생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뒹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소리소리 지르며 울어댔습니다. 아저씨, 다리까지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가시덤불인데 신발도 없잖아요. 어떻게 맨발로 걸을 수 있겠어요? 도둑은 당황하여 길바닥에 드러누운 아이를 달랬습니다. 말을 안 듣자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윽박질러도 봤지만 아이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체념해버린 도둑은 아이를 무등태우고 길을 걸어갔지요. 가다가 힘들면 아이를 내려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다.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나무를 다 묶은 것보다 더 커서 그보다 더 큰 나무는 있을 수 없었지. 소녀는 도둑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저 잠자코 듣고만 있었어요. 도둑은 이어서 또 엄청나게 큰 도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도끼날의 한쪽은 해 뜨는 동쪽에 놓여 있고 또 다른 한쪽은 해 지는 서쪽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물소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 물소는 어찌나 덩치가 컸던지 한 발자국 걸음을 뗄 때마다 땅이 온통 흔들릴 정도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엄청나게 긴 등나무 줄기 이야기였습니다. 그 등나무 줄기는 이 지구를 하나로 이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여전히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계속해서 도둑은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 지붕에서 달걀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 달걀이 부화해서 어미닭이 된 다음에야 집들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소녀는 도둑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물었지요.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 하려무나. 도둑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엄청나게 큰 북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북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하늘나라에까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자 도둑은 아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북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설사 그런 북이 있다 해도 그렇게 큰 북을 만들 나무를 어디서 구해오지? 또 그런 큰 나무를 어떻게 자른단 말이냐?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요. 아저씨가 아까 말한 그 큰 나무로 북을 만들면 될 거고 북 만드는 나무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닿는다는 그 도끼로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도둑이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북 만들 가죽은 어떻게 구하고 뭘로 그걸 붙들어 매둔단 말이냐 이놈아? 아이는 맑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아저씨가 말한 물소의 가죽으로 북의 가죽을 만들고 또 그 지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길다는 등나무 줄기로 북을 매두면 되지 않을까요? 도둑은 다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그렇다면 그 금복을 도대체 어디다 매달아 놓을 수 있단 말이냐?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곧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걱정 없네요. 지붕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면 어미닭이 되어서야 땅에 떨어진다는 그 집에다 매달면 되니까요.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도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되돌아와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은 할 말을 잊고 말았어요. 한참 멍청하게 앉아있던 도둑은 아이에게 가족관계를 물었습니다. 형제가 몇이지? 네, 제 형님한테는 동생이 둘이 있고 제 동생에게는 형님이 둘 있지요.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아이의 말에 도둑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 아이에게 몇 명의 형제가 있는 건지 골똘하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실은 그 아이는 세 명의 형제 중 둘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고 동생은 형 둘을 가졌던 것입니다. 도둑이 곰곰 생각해 보니 이 아이는 자신의 상대가 아니었어요. 계속 데리고 다녀봤자 자기가 골탕만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탕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다간 감옥에 갈는지도 모르겠군. 지나치게 영리해. 도둑은 그 영리한 아이를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되돌아와 그 아이가 살던 동네에 소년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많이 하세요. 아이는 자기 집으로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도둑 맞은 인삼. 어느 인심 좋다고 소문한 한약방에 한 장사꾼이 인삼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어요. 장사꾼이 다급한 표정으로 약방 주인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1만 냥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 인삼을 맡아주시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인삼이 10만 냥어치는 좋게 될 테니 돈을 안 갖고 도망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와서 돈을 갚겠소? 한 달이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정이 아니겠소? 약방 주인은 장사꾼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담보로 인삼 10만 냥어치를 내놓은 것을 보니 장사꾼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주인은 인삼 보따리를 풀어보고는 대뜸 그 장사꾼에게 1만 냥을 꾸어주었어요. 인삼 보따리는 묵직해서 장사꾼의 말대로 정말 10만 냥어치는 너끈이 되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습기가 없는 장고 안쪽에 이 인삼 자루를 소중히 보관해 두어라. 약방 주인은 인삼을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 장사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방 주인은 빌려준 돈의 몇 갑절이나 되는 인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그냥 지났지요. 그래도 장사꾼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돌아온다는 날짜가 퍽 지났는데. 약방 주인은 그제서야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다닥 창고로 가서 인삼 보따리를 풀어보았지요.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인삼이 아니었어요. 위에만 살짝 인삼 몇 뿌리가 덮여있고 아래는 온통 도라지였지요. 도라지나니? 아니, 이럴 수가. 약방 주인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발에서 힘이 빠지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도라지는 물건을 다 합쳐도 50냥어치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돈, 그 돈을 어떻게 찾나? 그날부터 약방 주인은 자리에 알아놓았어요. 약방 주인의 아내 역시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남편의 시중을 들며 아내는 한숨을 푹 쉬었지요. 어머니, 아버님이 무슨 걱정으로 병이 다 나셨습니까? 제게는 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들인 제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말해주마. 약방 주인의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장사꾼의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들은 밤낮을 잇고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우리 이제 망했다. 약방 주인은 잠결에 헛소리까지 하고 병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어머니를 창고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제 말대로만 하면 그 못된 장사꾼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며 창고벽을 손짓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드나들 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골목길에 나가 이 구멍을 손짓하며 소리내어 오신다면 사람들이 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맡아두었던 인삼 10만 양어치를 모두 도둑 맞았으니 이제 그 장사꾼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자 그 소문은 날개를 타고 순식간에 이웃마을에까지 퍼졌어요. 어느 날인가 몇 고을을 건너간 소문은 마침내 그 못된 장사꾼의 귀에까지 도달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1만 냥을 번 데다가 또 10만 냥이 굴러 들어오게 생겼다니 웬 복인지 모르겠구나. 올해 내게 큰 행운이 있을 모양이로다. 한미천 든든히 잡게 생겼어. 장사꾼은 소문을 듣자마자 그 길로 내달려 약방으로 달려갔어요. 도라지를 도둑이 훔쳐갔으니 겁날 게 없었어요. 내 인삼을 물어내시오. 이렇게만 우기고 있으면 5만 냥은 충분히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장사꾼은 의기양양하게 약방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서며 버럭 소리쳤어요. 도둑맞은 내 인삼값을 당장 물어주! 큰 소리로 떠들던 장사꾼은 말꼬리가 뚝 잘려나갔어요. 약방 안에는 오랏줄을 든 덩치 큰 포졸들이 미리 와서 장사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치 통통 떡보 군자. 어허, 어디 가서 노인의 나이를 알아맞힌담. 수염이 허옇게 센 선비가 개울가에 서서 시냇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표정이었지요. 그때 서너 명의 아이들이 선비 곁을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군자 군자 떡군자, 뱃속 가득 떡군자. 아이들은 개울 위에 놓인 외나무 다리를 깡충깡충 뛰어가며 발걸음에 맞춰 그런 노래를 불렀지요. 아니, 저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는 거지? 떡군자라고 하는 건가? 선비는 아이들이 떡군자라고 부르는 말을 덕군자라고 알아들은 거지요. 덕군자라면 덕이 있는 군자라는 말 아닌가? 덕 있는 군자라니 아마도 그 사람이면 노인의 나이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부랴부랴 아이들의 뒤를 따라갔지요. 아이들은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서더니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까 그 노래를 부르며 놀았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간 선비가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네가 부르는 그 노래, 덕군자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아니? 아, 떡군자요? 저 골목 안쪽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아이는 공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하, 이제는 노인의 나이를 마칠 수 있겠군.
선비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가르쳐준 집은 골목 맨 안쪽에 있었지요. 사리나무로 만든 울타리는 군데군데에 구멍이 나 있고 지붕에 이영도 얹은 지 오래되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요. 마루에는 배를 다 드러내 놓은 사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살림이 어려운가 보군. 선비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인을 찾았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몇 번을 불러도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깰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허참, 이걸 어쩐다. 선비는 한 번 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어요. 그러자 방문을 열고 한 아이가 나왔지요. 누구세요? 덩치는 어른보다도 더 큰데 얼굴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였어요. 이 집에 덕군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던데. 선비가 묻자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지요. 전데요. 하지만 저는 덕군자가 아니고 떡군자랍니다. 아이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덕군자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떡군자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떡군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선비는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어요. 아이는 순진한 얼굴로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가 떡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 별명이 붙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지요. 자세히 보니 가난한 살림살이 탓인지 얼굴에는 버짐이 군데군데 피어있고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지요. 그때 마당 건너 디딜방아가 있는 쪽에서 어머니가 떡군자를 불렀어요. 떡군자야, 방 안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아이의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곡식을 찢다가 흩어진 나달들을 쓸어 담기 위해 심부름을 시킨 것이지요. 아이는 방 안에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나오더니 난데없이 강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워리 워리! 그러자 뒤란에 있던 복슬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마루 끝으로 달려왔어요. 아이는 얼른 강아지 허리에 빗자루를 묶더니 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엄마, 강아지 좀 불러보세요. 하니 저 녀석이 왜 가져오라는 빗자루는 안 가져오고 개는 부르래? 그냥 강아지 부르면 된다니까요. 아이의 말에 어머니가 강아지를 소리쳐 불렀어요. 워리 워리. 강아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방앗간 쪽으로 달려갔지요. 제 몸에 빗자루를 매단 채 말이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는 마음속으로 감탄을 했어요. 허허, 참으로 재치가 뛰어난 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던 선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어째?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마루에 누워 자는 아버지 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버지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지만 뱀이 놀라 자기를 물까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아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꿰는 둥 마는 둥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집 곁에 자그마한 웅덩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그 웅덩이에 들어가더니 잠시 무엇을 찾았어요. 잠시 후 아이는 손에 개구리 서너 마리를 들고 돌아왔지요. 아버지, 움직이면 안 돼요. 아이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다짐을 하더니 잡아온 개구리를 마루 끝으로 던졌어요. 아버지 배 위에 올라가 있던 뱀은 개구리를 보자 스르르 배 위에서 내려왔지요.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였지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몸을 일으키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호호, 정말 지혜가 뛰어난 아이로구나. 저 정도면 혹시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맞힐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선비는 아이를 마루 끝에 앉게 하고는 품에서 주섬주섬 두루마리를 꺼냈어요. 너 이 그림 속에 있는 노인이 몇 살인지 알겠니? 선비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어요. 초가집 마당에서 노인이 닭모이를 주는 그림이었어요. 아이는 그림을 힐끗 보더니 그쯤은 문제도 아니라는 두로 말했지요. 마치면 떡 사주실래요? 별명대로 떡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 떡이 문제겠느냐? 무슨 일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떡만 실컷 먹게 해주세요. 그래, 이 노인이 몇 살이나 되어 보이느냐? 선비의 질문에 아이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지요. 81살이네요. 아이의 대답에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여기 닭이 있잖아요. 노인은 닭모이를 주고 있고요. 닭은 구구 하고 부르니까 구구 81, 81살이지요. 아이의 말을 듣고 선비는 무릎을 쳤어요. 아이의 재치 있는 대답에 감탄한 것이지요. 사실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알려고 조정에서 내놓으라 하는 벼슬아치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거든요. 그 그림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임금에게 보내온 것이었어요. 중국은 그림을 보내면서 조선에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 이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맞춰보라는 문제를 냈어요. 만약 노인의 나이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신을 당할 테니 걱정이 아닐 수 없었지요. 또 중국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 우리나라를 무시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벼슬아치들이 모두 모여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노인의 나이를 맞추지는 못했지요. 할 수 없이 임금은 벼슬아치 중 한 명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 곳곳에는 숨은 인재들이 많으니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노인의 나이를 반드시 알아가지고 오시오. 그러나 며칠을 돌아다녀도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노인의 나이를 맞히니 선비가 놀라는 것도 당연하지요. 선비는 떡군자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을 만큼 떡을 사주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다른 상을 주려 해도 아이는 한사코 고집을 부렸지요. 허허, 너는 떡을 무척 좋아하는 떡보로구나. 하여튼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나라 체면을 세우게 되었구나. 선비는 궁궐로 돌아와 임금에게 노인의 나이가 81살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와 떡보 군자에 대해 아뢰었어요. 임금은 기뻐하며 어서 중국에 노인의 나이를 알려서 우리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지요. 중국에 노인의 나이를 알려준 지 한참 지나서였어요. 중국에서 이번에는 사신이 온다는 기별이 왔어요. 지난번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맞힌 것만 보아도 조선에 얼마나 인재가 많은지 알겠다는 말과 함께 이번에는 직접 사신을 보내 조선 사람들의 재주와 재치를 보고 싶다는 소식을 보내왔지요. 이 소식을 듣고 조정은 또 걱정에 빠졌어요. 지난번에는 나이만 알려주면 되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재주 겨루기를 해야 하니 큰일이 난 것이지요. 이거 큰일 났군요. 중국 사신이 오면 말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재주를 겨루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자꾸 이런 문제를 내는 것 같구려. 모두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난번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알아온 선비가 나섰어요.
이번에도 떡보 군자를 불러오면 어떨까요? 글쎄요, 노인의 나이야 어쩌다 마쳤다고 해도 중국 사신과 겨룰 재주까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중국 사신과 맞설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떡보 군자네 집을 찾아온 선비가 떡보 군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 네가 가서 중국 사신에 맞설 수 있겠느냐?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상은 필요 없고요. 떡이나 실컷 먹게 해주세요. 떡보 군자는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또 턱다형이었지요. 정말 밥보다 떡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선비는 떡보 군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네가 중국 사신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인데 떡이 문제겠느냐? 떡보 군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를 중국 사신이 건너오는 압록강가로 데려다 주세요. 선비는 한편으로는 떡보 군자가 든든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선비는 떡보 군자를 데리고 압록강가로 갔어요. 떡보 군자는 중국 사신이 강을 건너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날마다 선비가 사다 주는 떡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잠만 잤지요. 허허, 이러다가 중국 사신에게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닐까. 선비의 마음속에는 점점 그런 걱정이 생각났어요. 그러나 그런 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떡보 군자는 천하 태평이었지요. 마침내 중국 사신이 강을 건너오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떡보 군자는 선비에게 말했지요. 중국 사신이 내리는 폭우로 데려다 주세요. 떡보 군자가 폭우에 도착하자 강 건너에서 중국 사신이 탄 배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오색 깃발을 바람에 날리며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국 사신은 거만하게 배에서 내렸어요. 배가 퉁퉁하게 튀어나오고 콧수염이 길게 옆으로 뻗은 것이 남을 무시하는 듯이 보였지요. 조선에 아무리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우리 중국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나라 아닌가? 감히 우리 중국과 맞설 만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중국 사신은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폈지요. 그런데 바로 앞에 덩치는 어른만큼 커다란데 얼굴은 아직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떡보 군자였지요. 떡보 군자는 그때 입안 가득 인절미를 질겅질겅 씹으며 중국 사신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던데 저 녀석을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군. 지저분하게 뭘 저리 먹고 있담. 어디 저 녀석에게 먼저 시험을 해볼까? 중국 사신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떡보 군자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손가락을 펴서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였지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으로 문제를 낸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떡군자는 빙그레 웃으며 손가락을 들어 허공에 네모를 그렸어요. 그러자 중국 사신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요. 사신이 동그라미를 그린 것은 하늘이 둥글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인 떡보 군자가 네모를 그린 것은 딱은 네모지다는 뜻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말은 우주와 인간이 사는 땅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그런 깊은 뜻을 알고 스스럼 없이 대답하니 중국 사신이 깜짝 놀란 것이지요. 어디 이번에도 제대로 대답하는가 보자. 중국 사신은 약이 올라서
이번에는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였어요. 떡보근자는 그런 중국 사신을 멀뚱히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얼른 손을 내밀어 손가락 다섯 개를 펴 보였지요.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손가락 세 개를 펴 보인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도덕인 삼강을 아느냐는 뜻이었거든요.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리숙해 보이는 조선의 어린아이가 자신의 질문에 손가락 다섯 개를 펴 보이면서 삼강뿐만 아니라 오륜도 안다고 대답하니 놀랄 수밖에요. 오륜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다섯 가지 도덕을 뜻하는 말이지요. 저거 봐라. 정말 조선은 인재가 대단히 많은 나라인가 보군. 저런 어린아이까지 삼강 오륜을 알다니. 중국 사신은 속으로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어디 이번에도 문제를 맞히는지 보자. 중국 사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수염을 위아래로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떡보군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배를 앞으로 쓱 내미더니 주먹으로 툭툭 쳤어요. 중국 사신은 그런 떡보군자를 보고 그만 하얗게 기가 질려버렸어요. 아, 조선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던가. 한갓 어린아이까지 이토록 생각이 깊고 바르다니. 내가 신홍씨를 아느냐고 수염을 쓰다듬자마자 자기는 복희씨까지도 안다고 배를 두드리다니. 중국 사신은 떡보군자의 지혜에 놀라 다리가 다 후들거릴 정도였지요. 신농씨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황제 중에 한 명이랍니다. 중국 전설에는 유명한 세 명의 황제가 나오는데 그중 신농씨는 농사짓는 법을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수염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신농씨를 아느냐고 물은 것이지요. 그런데 떡보군자가 배를 두드린 것을 보고 저 아이는 신농씨뿐만 아니라 복희씨도 안다는 말이구나 하고 놀란 것이지요. 복희씨도 중국 전설에 나오는 황제 중에 한 명인데 물고기 잡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글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황제 중 첫 손에 꼽히지요. 자기는 신농씨에 대해 물었는데 떡보군자는 신농씨보다 더 뛰어난 복희씨도 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복희씨는 배가 불룩한 것이 특징이거든요. 더 갈 곳도 없구나. 어린아이가 저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더 알아볼 필요도 없겠다. 잘못하다가는 망신만 당할 것이다. 얼른 되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그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타고 왔던 배에 다시 오르고 말았어요. 그러자 따라왔던 일행은 영문도 모른 채 중국 사신의 뒤를 쫓아 배에 올랐지요. 중국 사신 일행은 얼른 돛을 올리고 압록강을 되 건너 중국 땅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묻고는 제풀에 도망가버리네. 떡보군자는 멀어져가는 중국 사신 일행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옆에서 떡보군자와 중국 사신이 주고받는 손짓을 지켜본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두 사람이 서로 손짓을 몇 번 주고받더니 갑자기 중국 사신이 놀라 도망치듯 가버렸으니 그러만도 하지요. 선비는 떡보군자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중국 사신이 가버린 것이지? 선비의 물음에 떡보군자는 웃음기를 머금고 대답했어요. 중국 사신이 중국에는 호떡이 유명하다며 호공의 동그라미를 커다랗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는 인절미가 유명하다고 네모를 그렸지요.
그럼 중국 사신이 손가락 세 개를 펴자. 너는 왜 다섯 개를 폈느냐? 중국 사신은 자기가 호떡을 세 개는 먹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절미 다섯 개도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한 거랍니다. 세 개 먹는 것보다 다섯 개 먹는 내가 더 세니까 놀랐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에 중국 사신이 수염을 쓰다듬자 네가 배를 두드린 것은? 중국 사신은 호떡 맛이 좋다고 수염을 쓰다듬었지요. 그래서 저는 인절미를 먹어 배가 부르다고 배를 두드렸어요. 겨우 호떡 세 개 먹고 잘 먹었다고 수염을 쓰다듬다니. 중국 사신도 별것 아니군요. 떡보 근자는 막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선비는 떡보 근자의 재치에 놀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여튼 우리나라를 엿보고 대들던 중국 사신의 콧대가 납작해졌으니까요. 선비는 떡보 근자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떡보 근자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은 필요 없고요. 떡이나 실컷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떡보 군자에게 평생 떡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상을 주었어요. 그 뒤로 떡보 군자는 좋아하는 떡을 죽을 때까지 실컷 먹을 수 있었답니다.